안녕하세요 여러분, 부릅니다. 네, 오늘은요 바로 잠자리에 대해서 할 건데요. 잠자리는 우리나라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잠자리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 근데 잠자리를 절대 잡아서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모기를 잠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주는데요. 잠자리가 1시간에 평균 200에서 300마리의 모기를 먹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잠자리를 잡아선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이죠. 여러분들이 모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저도 역시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고추 잠자리, 된장 잠자리, 뭐 장수 잠자리, 뭐 밀 잠자리, 태극 잠자리 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잠자리들이 있는데 이 잠자리들 모두가 모기를 먹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잡아서 안 되고요. 제가 이거를 영상을 제가 찍는 이유 중 하나가 더 있어요. 이게 바로 이건데요. 바로 자동차에 산란을 하는 잠자리들이 있죠. 이 잠자리들은 자동차에 산란을 할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.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잠자리는 굉장히 많은 겹눈을 가지고 있어요. 거의 약 만 개 정도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잠자리 시각은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눈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칸칸칸 해가지고 모자이크처럼 보이는데 이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게 물이나 그리고 자동차 본네트 이런 거에 이제 햇빛이 반사가 되면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걸로 착각을 해서 물인 줄 알고 자동차에 산란을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쟤네는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이거를 빛이 반사되면서 이게 물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헬리콥터 잠자리, 뭐 쌍잠자리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. 이거는 쌍잠자리는 보통 이렇게 일자로 있는데 이거는 짝짓기 전에 단계예요. 짝짓기 전 단계이고요. 헬리콥터 잠자리로 보시는 잠자리는 이거는 교미 중인 잠자리인 거예요.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게 암컷,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수컷인데 생식기에 이렇게 경자를 주입하기 위해서 이 자세를 취하는 거니까 왜 얘는 이렇게 일자로 있고 얘는 왜 이렇게 있지? 하는 것들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네, 질문해주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궁금증을 해결해봤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. 안녕.